예, 안녕하세요. 밥입니다. 오랜만에 작업 전체 과정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녀석은 구보타 T9 오더고요. 이게 이제 오더가 복불곡이 좀 많아가지고 글러브가 좀 좋게 나오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잘 안 나오고 그런 녀석도 있어요.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조금 좀 빡빡하게 나온 글러브예요. 예, 움직임도 힘들고 예, 끈도 좀 세게 이렇게 묶여서 나온 글러브라서 그 어떤 녀석은 부드럽게 느껴질 수도 있는 녀석 참 많이 딱딱하게 느껴지거든요. 움직임도 좀 어렵고요. 일단 뭐 제 손이 구보타 글러브에는 좀 잘 맞는데요. 라지나 엑스라지 정도 돼서 엑스라지 4이라서 근데 이 녀석은 참 꽉 끼게 들어가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 녀석 여기 끈을 끊고 컴파운드 작업을 하면서 여기를 너무 꽉 조여진 걸 좀 약간 느슨하게 할 것 같아요. 잘 들어보시면 딱딱하는 소리 들리시나요? 여기 이 공간이 컴파운드가 없어가지고 여기가 지금 떠 있어요. 다 이런 부분들이 여기서 나는 소리인데요. 네, 물론 뭐 그래서 컴파운드를 꼭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떠 있을 경우에는 가급적 해서 하면 결과물이 더 좋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할 것 같고요. 이쪽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빡빡하게 많이 당겨서 묶여져 있는 그런 상태예요. 네, 이제 끈을 일단 여기 제어 끈을 풀고요. 컴파운드를 보여드리면서 또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쪽 손가락 쪽하고 이제 손바닥 쪽 끈을 다 이렇게 분리를 했는데요. 안을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돼 있네요. 네, 그러니까는 컴파운드를 이쪽 바닥면에다 붙인 거죠. 이쪽은 하나도 안 묶고 이제 이쪽에다 묻혀서 한 건데 이걸 이렇게 바르고 이렇게 쉐이퍼로 좀 쳤으면은 얘랑 밀착력이 좀 있었을 텐데 아마 그런 작업을 생략한 것 같아요. 네, 안에 보면 이렇게 뭐지? 펠트 떨어지는 건 상당히 잘 떨어져 있고요. 안쪽에 붙어 있는 것들은. 근데 아쉬운 게 이쪽이 좀 끈이 좀 세게 당겨져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것들이 좀 세게 당겨져서 그런지 몰라도 약간 풀어가지고 울어 있는 부분들을 여기 지금 좀 울어 있어요. 예. 앞으로 튀어나와 있어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 요걸 풀어가지고 이쪽을 조금 느슨하게 해서 좀 안쪽으로 밀리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울어 있는 부분들도 이 끈을 풀어가지고 좀 느슨하게 할 수 있으면 좀 확실히 나아지니까 그렇게 해서 볼집을 잡고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할 겁니다. 컴파운드는 중요한 건 아니지만 골고루 다 묻어 있기 때문에요. 지금 같은 경우는 그 더 새로 바르지 않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손가락 쪽에 잘 안 묻어 있는 부분들이나 그런 부분에 좀 넓게 펴져 바를 수 있게 있는 걸로만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아, 네. 이제 컴파운드 작업을 하고요. 바닥에 이제 바닥을 조립을 했어요. 네. 근데 조립할 때 그 아까 처음에는 이렇게 막 울어 있었잖아요. 그거를 끈을 빼고 컴파운드를 골고루 바르고 그 다음에 이제 잘 쉐이퍼 같은 걸로 잘 때려가지고 이제 밀착감이 생기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여기는 아까 여기서 똑똑똑똑 소리 났던 것들도 들어보면 소리가 안 나죠. 다 붙어서 이제 맞죠? 이쪽 다 붙었고 이쪽도 잘 붙어가지고 이제 띄어져 있지가 않아요. 물론 여기 이쪽은 아직도 좀 띄어졌나? 예, 약간 떠 있는데 이것도 뭐 길들이는 과정 중에서 이쪽 새끼손가락 여기 새끼걸이 있는 쪽 요쪽이죠? 요쪽인데 요쪽도 좀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 이제 끈을 다 묶고 밑에 제방끈하고 하는 거는 내일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끈을 다 꼈으면 계속해서 찍겠습니다. 네, 끈을 다 꼈으면 이렇게 이제 공을 넣어서 글러브를 잘 고정을 해놔요. 이런 식으로. 네, 물론 이제 이 글러브를 요청하신 분께서 어떤 길을 드렸으면 좋겠고 또 어떤 상태, 어떤 스타일로 아니면 그 뭐지 포지션이 어디냐에 따라 손 크기에 따라 뭐 이렇게 요청하시는
그런 내용을 반영해서 이렇게 묶어놓을 때 밑으로 내리기도 하고 또 위로 올리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이 다음을 생각해서 그 이거는 뭐 진행 상태를 보고 그 다음에 결정하자.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움직임을 보고 여기를 이제 제방끈 어떻게 끼냐에 따라서 아니 여기 이제 손목 바닥끈 어떻게 끼냐에 따라서 움직임이 이제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그것까지 고려해서 이제 한 번에 다 결정하기보다는 이제 과정을 진행 과정을 보면서 계속 결정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를 남겨둔 이유가 이게 정방향으로 가서 이렇게 올려잡을 건지 아니면 역방향으로 가서 약간 내려잡을 건지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정방향으로 잡을 때 역방향으로 잡을 때는 이거 없지만 이제 제 밑에 이제 손바닥 끊기진 않았지만 이거 여기가 어떻게 느낌이 오는지를 이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정방향이 좀 잘 어울리는 글러브가 있고 역방향이 잘 어울리는 글러브가 있으니까 그것도 좀 고려를 하고 또 글러브 사용하시는 분의 그 스타일도 고려를 해서 지금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 녀석은 아마 이륜수용으로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약간 올려잡는 게 약간 편하긴 한데 그래도 포지션을 고려하고 그 다음에 약간 내려잡아도 그 불편함을 이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여기를 잘 부드럽게 움직이게 하면 그 정도는 약간 어느 정도 이제 신경이 안 쓰이는 부분이 되니까 그래서 역방향으로 묶어서 끈을 감아서 마무리 작업을 할 예정이에요. 물론 이 끈을 끼고 그냥 공만 묶어놓은 게 아니라 이렇게 쉐이퍼로 또 쳤고 그 다음에 이런 데도 이렇게 누르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작업 다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오일은 하나도 안 발랐고요. 가끔 오일을 바를 때는 이렇게 바닥에 잘 작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세게 이제 쉐이퍼로 치거나 아니면 이렇게 세게 누르거나 해서 좀 이렇게 과한 힘이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오일을 발라가지고 그 가죽을 조금 이제 부드럽게 한 다음에 하기 때문에 그럴 때 오일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예, 글러브 상태가 조금 지저분하거나 아니면 뭐지? 좀 광택이 없는 건 아니고 조금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오일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색깔을 좀 더 이쁘게 만들기 위해서. 네, 그러면 제방끈을 바꾸고 아니 제방이 아니라 이 바닥끈을 어떻게 낄지 경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아까 풀러놨던 제일 처음에 풀러놨었던 포켓이 울어서 풀러놨었던 부분도 마무리하고 해서 길들이기가 아니라 작업 과정 끝에 또 이어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 제방끈도 역방향으로 바꾸고요. 네, 이제 그 끈도 다 꼈기 때문에 그 작업이 거의 다 끝났는데요. 제방끈이 아니구나. 네, 이 손목끈을 처음에 이렇게 끄면 그 손바닥끈을 이렇게 끼면 여기가 지금 이렇게 뭐죠? 아까 보는 거랑은 다르게 요거는 작업이 끝났기 때문에 그런데 원래는 여기가 이렇게 평평하게 잡혀 있어가지고 움직이질 않을 거예요. 거의 글러브들이. 근데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주름을 다 줘가지고 이렇게 이제 움직임이 이렇게 나오게 했는데요. 처음엔 여기가 이제 이렇게 주름이 안 간 상태이기 때문에 글러브가 이게 이 끈이 없을 때랑 있을 때랑 많이 차이가 나는데 끼우고 일단 이제 손이 이렇게 움직이는 이 방향 여기 주름을 만드는 거죠. 손바닥에 다시 여기 주름을 만드는 거죠. 뭐 그래야지 그렇게 주름을 내야지 이 움직임이 이제 확보가 되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손가락 그다음에 여기 손바닥 여기 주름 그다음에 여기 요 주름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주름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방법을 써도 좋으니까 만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위에서 손을 대고 누르는 방법을 쓰는데요. 그래도 모양이 잘 안 나오면 쉐이퍼를 쓰고 다시 손으로 누르고 쉐이퍼를 쓰고 다시 손으로 누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모양을 잡는데요. 그래서 펠트를 부드럽게 해줘야 돼요. 바닥 펠트를 부드럽게 해주면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는데요. 요건 지금 우리 주름이 이렇게 돼 있어요. 바닥 요런 식으로 모양이 여기 하이라이트 보이시죠? 조명의 하이라이트. 요 하이라이트 모양으로 이렇게 움직임이 가 있는데 거기가 제일 깊은 부분이니까 이제 반사광 때문에 제일 하이라이트 생겼는데요.
원래는 이쪽으로 주름이 가면 좀 편해요. 근데 여기가 지금 좀 더 앞으로 밀린 이유는 이 끈에서 좀 앞으로 밀린 이유는 새끼손가락 거리가 이 새끼손가락 거리가 여기랑 딱 맞는 부분에 일치했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가죽이 두꺼우니까 여러 개가 덧대어 있는 거랑 똑같으니까 이게 꺾이지가 않아서 그런 거고요. 이 부분이 원래는 이제 여기가 일로 갔으면 여기 좀 더 올라갔겠죠? 여기 이제 하이라이트 부분이 가장 깊은 부분이 좀 더 위로 올라가서 좀 더 넓은 포켓을 형성할 수도 있었는데 이 새끼손가락 거리 때문에 이거를 조금 느슨하게 해서 새끼손가락을 좀 느슨하게 해서 가죽을 길게 나오게 하면 좀 이제 움직임이 확보도 되는데 그러면 또 손이 또 예 아니 땡겨서구나 땡겨서 거기 공간을 이 새끼손가락 거리가 끝나는 부분을 좀 더 밀착을 시키면 좀 더 넓은 포켓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그런 거는 이제 손이 큰 분들이 유리하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나온 형태에서는 좀 이 간혹가다 거의 한 절반 정도는 이렇게 이렇게 안쪽이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됐고, 그다음 여기는 제가 처음에 이걸 열었을 때 상당히 이쁘게 마무리가 돼 있었는데 여기 앞으로 살짝 밀리는 바람에 포켓이 조금 작아져서 여기도 살짝 앞으로 내려온 경향이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됐습니다. 네. 아직도 여기가 좀 불편하죠? 불편한 것보다 움직임이 많지 않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역방향으로 감았다가 딱 꼈는데 글러버가 뻣뻣하고 이상하다 그래서 움직였더니 여기가 안 움직거리고 처음하고 느낌이 다르다 그래서 다시 정방향으로 감는다 그랬더니 이렇게 잡는다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건 이제 그 나쁜 건 아니지만 네 뭐라고 할 건 아니지만 꼭 그렇게 안 가시고 여기를 부드럽게 만드시면 역방향 감아서 포켓이 넓게 해서 글러브질을 쓸 수 있는 네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글러브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궁금한 거 질문 남겨주시면 시간 내서 최대한 많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